봅시다. 오늘은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. 가길이 한 다섯 여섯 군데 갔는데 유튜브를 하나도 못 찍었네. 그러게요. 자, 8m일걸요? 9m인가? 8, 9? 그 정도일 거고. 2, 4, 6, 8, 8마디. 자, 2, 4, 6, 8, 10, 12마디. 아, 저거는 이제, 이게 뭐냐면, 백강탄을 뿌려 놓으신 거래요. 자, 아, 좀, 심오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? 12월 10일 날 정식을 하셨어요. 자, 한 달이면 1월 10일, 10일 더 가면 1월 20일, 근데 1월 20일쯤에 수정을 해야 안 됩니까? 이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? 자, 그 생각을 하면, 2, 4, 6, 6마디잖아. 결국 이제 술을 더 이상 안 친다는 거죠. 안 치고 이제 이 상태에서 키운다는 거지. 아, 앞으로 15일을 키워서 그냥 여기 나오는 교수는 이제 수정을 할 계산인 것 같은데. 네, 6마디. 4마디, 6마디. 숨만 친다는 거죠. 어때요?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굳이 말이요. 1월 20일? 제가 볼 때는, 이게 하우스 이제 크기도 있으니까, 6마디? 한 두세 마리 더 손을 쳐서, 1월 25일? 뭐, 1월 말? 그때 수정을 하더라도, 좀의, 공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, 정식 날짜에 따라, 이제, 순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날짜를 딱 정해놔 버리면 거기에 맞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 하우스 조건, 그리고 식물이 크는 조건, 그 조건에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순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, 무조건 나는 이 날짜쯤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. 이것보다는 좀 더 그래, 이게 정확하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, 품질로 생각한다면 순이 없는 게 낫다는 거지. 그래, 수확하는 날짜를 생각해버리니까 거기에 틀이 바뀌는 거고. 그래, 나는 고품질을 수확해서, 고품질을 수확하면 날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. 왜? 맛있는 걸 따면 아무리 참외가 많이 나와도 내 열매는 시세를 잘 받으니까.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을 만들려면 좀 더 순이 적은 게 낫다는 거죠. 뿌리가 흡수하는 양분은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양분을 입줄기 꽃 열매로 갈라먹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. 아, 그래, 순이 적을수록 열매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거죠. 이게 어디에 기준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생각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. 하여튼 참고해보세요. 근데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워. 이걸 하려면 한두에 두삼에 이제 내 하우스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돼요. 이게 한두에 만이 될 것도 아니고 몇 년 하면서 이제 틀을 잡아내야 되는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내가 말을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. 결국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 하우스의 정점에 도달하는 거지. 8m니까 정점이 8m도 350개는 땁니다. 350 하기 4만 하면 1200에서 1400. 여기에 정점은 1200에서 1400이에요. 그 정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. 자, 이런 느낌. 근데 이제 8m이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좀 쉽진 않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세밀한 이제 온도 관리, 한기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. 참 두리뭉술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 수치를 달라고, 수치를.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참고하세요. 자, 현재 시간 1시가 넘었어요. 와, 1시 반에 손님 온다 그랬는데 밥은 언제 먹습니까? 아이고, 이상합시다. 이상입니다. 입니다. 오늘은 아침이 좀 춥죠? 이건 뭐야? 찝었다 풀었다는 얘기인가? 그지? 이건 찝었다 풀었지? 그죠?
자, 아침이 확실히 춥죠. 자, 스탑. 자, 봐요. 앞전에 엄청 안 컸었는데 지금은 좀 나가네요. 자, 10마디 2, 4, 6, 8, 10. 10마디 보면 안 되겠나? 10마디 12마디. 자, 스탑. 자, 스타트. 자, 봐요. 2, 4, 6, 8, 10. 10마디지. 10마디. 항상 또박또박 키우세요. 이분도 처음에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, 그러면 안 돼. 항상 모든 건 또박또박 커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정점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. 안 크다가 확 크면 꽃이 안 옵니다. 그걸 참고하시고, 됐다? 자, 앞으로 2, 4, 6, 8. 하나, 둘, 셋. 두 마리, 한두 마리 더 따게 되겠지? 한두 마리 더 따고, 앞으로 11, 15일 하면 안 되겠나. 자. 쓰다. 비닐로 때문에 잘안 보여. 2, 4, 4, 5마디네. 한두 마리 더 올립니다. 올리고, 저 위에서 답니다. 자, 날짜 계산 해낼 줄 알아야 돼요. 자, 이상입니다.